네, 요즘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염려와 이런 걱정거리가 많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국론이 분열돼서 서초동에서 광화문에서 대학로에서 그리고 뭐 언론과 이런 미디어 매체들에서도 굉장히 서로 다른 그런 의견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제 우리의 그런 어떤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데 소비해서 이게 주정자와 국민이 하나 돼야 되는데 지금 안팎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나라를 염려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계속 어떤 장기적인 그런 불안과 경기 침체 또 앞으로의 그런 어떤 사업 전망도 밝지 못하고 미중 간의 그동안 무역 전쟁, 또 일본과의 그런 우리나라도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그런 급작스러운 인상이나 혹은 주 52시간 이제 근로, 시간 단축 등 이런 문제들이 굉장한 이제 큰 어려움으로 이제 지금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니까 중소기업의 한60% 정도가 지금 작년에 더 해외로 지금 이주를 해가지고 나갔어요. 왜? 이제 시간이라든가 이런 이 안에서는 최저임금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이제 사업하는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그런 염려가 많죠. 또 이제 어떤 조금만 이렇게 뭐 근무하다가 어떤 게안 좋으면 가서 그냥 고용노동부에다 이렇게 하면 사업주들이 많은 그런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취업이 잘안 됩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또 결혼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그런 어떤 안정된 직장이나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서 결혼하기도 어렵고 이제 결혼을 포기한 이런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거, 자신의 앞날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염려가 있고 중장년은 먹고 사는 문제, 또 노년층은 그동안 자식들을 키우고 이런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 실제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노후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또이 나라 안보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또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제 한반도를 긴장시키는 그런 군사적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도 계속해서 지금 그 F-35를 뭐 147대인가를 들여와서 지금 전쟁을 할수 있는 국가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올림픽이,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그런 이제 아주 그들이 그 군사 대국화를 이루려고 그런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굉장히 이런 어려운 환경,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신자들이나 목회자들을 또 한국 교회의 세속화, 또 지금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 속에서 전도해도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노는 거, 즐기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길 원치 않아요. 또 다음 세대가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어린이 주일학교가 지금 80%가 대한민국에 없어졌어요. 굉장히 이제 한국 교회도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종 그런 예기치 못한 암을 비롯해서 질병들 있죠. 뇌혈관이나 뭐 치매나 갖가지 그런 질병들이 혹시 나도 그런 병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염려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지요. 염려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또 염려하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잠을 잘 자지 못한다든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골다공증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을 많이 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죠.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염려로 걱정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 믿음 생활에도 이 염려는 큰 방해가 됩니다. 주의를 하려고 해도 염려하고 있으면 혹시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주의를 못해요. 주의 종의 길을 가라는 사람들도 못 갑니다. 그리고 이 염려는 우리의 삶에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행복을 좀먹는 그런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기를 원치 않죠. 그런데 왜 염려하냐면 불확실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걸 잘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준비 그리고 노후에 대한 준비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염려 안 하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죽든지 예수님을 만날 준비, 하나님을 만날 준비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도 노후에 대해서도 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항상 따라다니면서 가방끈 들고 다니고 그 가서 이제 식사 준비해주고 이런 일 했던 사람이 갑자기 지도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신감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염려하는 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괜찮은데 늘 안 될 거야.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염려해서 여러분 벗어나기 어려워.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계속 불안과 염려를 넣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은 늘 염려 속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거예요. 왜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몇 날 며칠 염려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밤새 고민하고 염려해요. 근데 염려한다고 그 일이 해결되거나 미래가 보장되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염려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27절 말씀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키가 적다고 밤새 염려해봐. 그러면 키가 큽니까? 키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염려는 무익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그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키를 더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세상 근심과 염려는 우리에게 백해무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은 때로는 염려할 필요가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 사는데 이러면 주님 만날 때 부끄러울 건데 이런 염려는 긍정적인 것. 그러나 세상에 염려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세상 염려와 근심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우리가 영적인 그런 염려와 근심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지만 세상 염려는 백해무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어떤 분들이 그 조사를 했는데 내가 이런 일이라면 어쩌지? 이렇게 되면 어쩌지? 뭐 이런 게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염려하는 것에 한 3% 그 미만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거의 그 염려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100가지면은 97가지는 전혀 안 일어나고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 중에 세 가지가 일어날 뚱 말뚱 한다는 건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거를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면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곡이 못 돼. 그러니까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자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이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이게 이제 이 누가복음 8장에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라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농부가 가서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리니까 이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딱딱하잖아요. 그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새들이 주워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이게 싹이 나더니 햇볕이 쨍쨍 쬐니까 뿌리가 깊지 않아가지고 말라져 죽었대요. 그 열매를 못 맺었어요. 어떤 것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가지고 자라 올라오는데 바람이 부니까 막 가시가 찔려요. 그래서 이게 결실을 못한 거예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거, 가장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고 또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근데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셨어요. 이게 길가에 떨어진 씨는 뭐냐? 여기서 씨를 뿌린 자는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 네 종류의 밭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아서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 있어. 그래서 그런 딱딱한 마음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새가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어버린 것처럼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고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알곡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짝과 같아요. 처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싹이 나는 것처럼 좀 신앙생활한 것 같더니 햇볕이 쬐니까 이거는 뭐냐 비유인데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배반해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해. 근데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인데 오늘 여기 그 예수님이 이제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밭이 뭐냐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막 이렇게 들어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돼요? 염려, 세상 그런 어떤 재물, 향락에 이런 것의 영향을, 그런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열매를 맺지 못해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옥토와 같은 그 심령 안에 떨어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염려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아, 내가 교회 나왔어요? 근데 이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댁은 안 믿는 집안인데 내가 교회 나갔다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제사 지내라 하면서 핍박하면 어쩌지? 이런 염려가 있는 사람은 교회를 못 나와요. 내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되겠다 하지만 그러니까 온전한 알곡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해. 또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주일날 교회 오라는데 주일날 이거 가게 문을 닫고 가려면은 이게 내 매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사업에 대한 염려, 매출에 대한 염려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돼? 이렇게 이제 왜 염려한다고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확실하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부정적인 생각 또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그러는데 주님은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염려는 백해 무익하니까 그리고 실제 네가 염려하는 것에 3%도 실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염려하면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알곡신자 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너네 아무것도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 사람들이 어떻게 뭐 먹고 살지 무엇을 입을지 이런 의식주에 대한 그런 염려가 제일 크죠. 근데 주님은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염려가 없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예수를 믿는 게. 예수를 믿어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끄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 여러분이 자식 낳아놓고 네 혼자 알아서 크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살아가라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세상에 아주 나쁜 부모들 있죠. 어쩌다 한 사람씩 자식을 낳아놓기만 하고 양육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교육도 안 시키고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부모들은 거의 드물고,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자식에 대해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입니까? 아,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먹을 거, 입을 거, 그 아이의 미래, 이런 모든 것을 다 부모가 책임지려고 하고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부모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 육신의 부모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도와줄 수 없는 거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이런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네, 26절 말씀해 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겠죠.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공중의 새가 여러분 뭐 밭에다 씨 뿌리는 거 봤습니까? 가서 어디 수확해 가지고 창고에다 거두어 놓은 거 봤어요? 뽑았잖아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뭐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까 새들이 부족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미물도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부족한 게 없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귀한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이 새들도 먹이고 드레베카파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똑같은 일을 해도 여러분 보십시오. 내 힘으로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도우심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더 잘 되겠어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면 더 잘 되죠. 내 힘으로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한 분도 그냥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아니면 교회 안 다니면서 여러분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인생의 염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니까. 돌봐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요. 내 힘으로 못하지만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유명한 사도였던 그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막 생겼대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 성도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그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으면 염려할 거 아니에요. 그 염려한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다만 뭐 하라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하는 거고, 간구는 뭐냐면 간절한 기도를 간구라고 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염려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도와주시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그런, 저도 목회하고 인생을 살면서 염려할 일이 없었겠어요? 아, 염려할 일이 생겨.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막 어떤 이 불확실성 또 이런 어떤 불안한 그런 일 때문에. 근데 제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탁 나와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다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있던 염려가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전에는 이게 막 염려 속에 근심, 걱정, 불안했었는데 기도하는 순간 염려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평강을 내 마음 안에 부어주세요. 여러분, 염려거리가 생길 때,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사업에 대한 어려움, 취업, 결혼, 미래가 염려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염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염려해도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염려할 시간, 걱정할 시간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면요, 저도 그럴 때 어떤 환경이나 문제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염려되고 걱정이 돼. 그런데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요, 염려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옵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걱정, 근심이 생깁니다.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되려면 하나님 도울자를 보내달라고, 내가 물질이 없어서 염려스러운 일이라면 물질을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병들었어서 이것 때문에 염려라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 때문에 염려하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사업의 문제 때문에 사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렇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아무것도, 너희가 그게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을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두 번째, 살아가면서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럼 그때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온 너희 염려를 다 뭐하라고요? 주님께 맡기래요. 너희 염려를 일부분만 맡긴 것이 아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그러면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사업도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도 노후도 모든 것을 주님께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러분의 그 염려와 걱정하는 것들을 다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있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어떤 경우는 막 이제 문제가 있어서 답답하니 그래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랬지. 염려하지 말고 밤새 염려해도 아무 소용없다 해서 기도하라 했지. 그래서 오늘 철학기도 가야 되겠다 하고 와서 밤에 네 하나님 앞에 철학기도 했어요. 새벽 기도까지 하고 딱 가는데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는 마음이 평안했는데 일어나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또 예배당 나가니까 또 염려 걱정이 또 막 생겨. 왜 그럽니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기도해가지고 했으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다 맡겨야 되는데 맡겨놓고 기도로 맡겨놓고 갈 때 어떻게 돼요? 또 보따리 찾아가지고 또 갖고 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놓고 염려 걱정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맡겼으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믿으십시오. 제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너 아내랑 너랑 직장생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교회 다니지 말란 것도 아닌데 왜 그 힘든 목사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어? 그러면서 이제 날린 거예요. 그 저는 어떻게 돼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그랬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은 어떤 목적과 뜻이. 전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예수님 믿고 나서는 돈 버는 목적이 바뀐 거예요. 아, 역시 돈은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그러나 돈 벌어가지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 일하는 데 써야 되겠다 이렇게 돈 버는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떤 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요 성공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2년 동안 기도하다가 주의 종을 삼으려고 보냈다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다 내려놓고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난리죠. 왜? 그 당시 30몇 년 전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쌀 떨어져가지고 라면만 먹다가 아니면 라면도 못 먹으면 금식하는 굶식을 하면서 얼굴이 막 팅팅 붓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 이건 뭐 누가 올지 이거 알 수 없는 건데 왜 그런 힘든 일을 가려고 그 불확실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돼요? 나를 누가 뭐 헌금을 해주겠다, 누가 내 생활비를 책임져주겠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지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께 맡기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런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고 맡겼어요. 그랬더니 지금 30몇 년 동안 제가 먹을 거 없어가지고 굶은 적 없고 입을 거 없어가지고 못 입은 적 없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궁금하죠. 제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은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목사의 그게 염려 걱정거리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그냥 직장처럼 아 월급 받아먹고 사례 받아먹고 이렇게 직업으로 하면은 뭐 자기들 힘든 일 생기든 말든 나하고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일만 스승이 쓰되 저는 그런 스승이 되고 싶지 않아요. 아비의 마음을 제게 주세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고 성도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그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요. 근데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있잖아요. 아 어떨 때는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도 그러면 저보다 아, 여보 우리 복권 하나 사가지고 당첨되면은 너무 어떤 분이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갖다 그냥 다 좀 빚 다 갚아가지고 좀 그 어려운 데서 벗어나라고 했으면 좋겠어. 저한테 우리 집사람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어? 막 재정적인 어떤 엄청난 어려움 겪으면은 여러분 어때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염려할 일이 생기고 어떤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번에 엊그제 금요일 날 어떤 선교사님 와가지고 간증을 들었는데 많이 성도님들 오셔서 은혜 받더라고요. 근데 정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분도 그랬잖아요. 아무도 뭐 도와줄 사람 없는데 어디 태국의 그 밀림 지역에 산족들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신의 미래와 앞길을 맡겨놓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일을 이루셨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나 된 게 아니에요. 저도 전에 간증한 적이 있지만 우리 아들하고 결혼 문제 때문에 대판제가 싸웠어요. 항상 철저히 제가 유교적인 집안에 자라서 윗분들 부모님 특별히 말씀하면은 아니오란 게 우리가 없었잖아요. 다 예전에는 무조건 예밖에 없는 그렇게 자랐는데 저도 너무 엄격한 집에서 자라가지고 내가 자식들 낳으면은 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하고 좀 온유한 그런 아버지가 돼가지고 부드럽게 하면서 잘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딱 보니까 이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애들은 이게 문제라는 걸 딱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때 결혼했을 때인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엄격한 아버지가 이제 돼가지고 철저하게 순종적으로 가르쳤죠. 근데 이제 대학 들어가고 대학원 가니까 어떻게 돼요? 뭐 아버지 말 들으려고 합니까? 안 듣죠. 특히 결혼 문제 가지고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들어요. 저 막 대만에 있는 아가씨하고 결혼한다고. 그래서 내가 아들 우리 집은 가족이 우리 부부하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중국말도 못하는데 그 말도 안 통한 사람 데려고 와가지고 하면 이게 가족이 뭐 가족이 되겠냐? 뭐 이런 얘기해도요. 다 소용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해도 안 돼가지고 제가 화를 냈죠. 막 굉장히 화를 냈어요. 제가 한번 화를 내면 막 굉장하니까. 그랬는데 이 녀석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 그래서 저랑 저희 집사람은 당신은 굉장히 강하다고. 그리고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당신은 굉장히 강하다고 이러는데 강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더 강한 놈이 나와버렸어요. 이거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에? 뭐 이게 도저히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겨우 우리 집사람은 막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대. 저는 그때 제가 이제 손발 들었어요. 주님, 내 자식이지만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다 주님께 맡겼다 했는데 자식을 못 맡겼더라고, 딱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주님, 내가 주님께 이 아들을 정말로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이제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 이제 제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역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은 염려 걱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병원에 가니까 갑상선이 뭐가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그 아들 때문에 염려 걱정하면서 건강이 아주 안 좋아져 버렸어요. 저는 빨리 주님께 더 맡겼거든. 내가 그 염려한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염려한다고요?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사람 많거든, 보면. 그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있지만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생, 이런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염려에서 벗어나면 빨리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면요, 계속 염려. 자,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있어야 될 다 아시어요. 아멘. 근데 왜 염려한다고요? 저기 30절 다시 한번 보여줘요. 30절 거기 보면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니까, 입히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뭐예요? 작은 자. 믿음이 작으니까 염려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작. 제가 이제 경험을 했어요. 믿음이 점점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럼 염려가 점점 작아져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작은 문제도 엄청나게 막 크게 보여. 그래도 두렵고 염려가 돼. 근데 믿음이 점점 커지잖아요. 큰 문제도 작게 보여. 아무것도 아니다 저거. 그렇게 딱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냐면 구원의 믿음은 크고 작은 게 똑같다 했잖아요. 믿음이 성장이 돼야 돼.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엇을 보고 축복해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믿음에 키워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쓰실 때도 어떻게 돼요? 아, 여러분이 똑똑하다고 뭐 지식이 많다고 그렇게 쓰시잖아요. 믿음을 보고 믿음의 분량대로 쓰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고난이 와도 이기고, 믿음이 있어야 어떤 시련이나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라고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저는 계속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를 믿음의 집이라고도 합니다. 믿음의 집인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가까이 하면 믿음이 성장해요. 여기서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요. 또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일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계속 노력을 해. 그러면 더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 같은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이런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은사를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이나 문제나 이런 거 왔을 때 피해버리고 타협해버리고 아이고 포기하고 이러면 믿음이 성장했는데, 근데 시련이나 환란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도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붙들고 그걸 이겨내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빨리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진짜 염려가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죠. 제가 그저께 오셨던 그 선교사님 이름을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더라고. 자기도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가면 뭐라고 했어요? 아맹호사 출도요 그랬다 했잖아요. 이름이 박문수니까. 그래서 제가 딱 소개를 받을 때 아따 이름이 좋다. 아맹호사네. 그래서 어디 마패를 들고 오나? 아, 예. 그래 이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하면서 웃었어요. 근데 자기가 딱 간증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가난뱅이 또 저기 아맹어사 출도요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근데 그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잠깐 대화한데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되면 뭐 걱정할 거 없더라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다시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안식월을 맞이해서 왔는데 하나님 내가 태국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고 있대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삭의 아들을 쌍둥이 아들이 차자로 태어난 장자권을 형이 가졌잖아요. 팥죽을 써가지고 형을 흥정해가지고 장자권을 샀어요. 또 축복권에 아버지가 자기 형을 축복해 주려는데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집에서 이제 어머니하고 말하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만하면 하란 땅 외갓집으로 가다가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누워서 뒤척이다가 거기서 돌베개 베고 잠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집을 떠나가지고 한 번도 어디 이 사람은 형처럼 뭐 사냥을 가고 이런 적도 없어. 그런데 그 머나먼 길을 가는데 얼마나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그러니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히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온통 염려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깜빡 돌베개 보고 염려 걱정하다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네. 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된 딱 어마어마한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걸 보이는 그 꿈에 쫙 사닥다리 꼭대기를 쳐다보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와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올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거기서 딱 깨어나서 보니까 아 조금 전까지 잠들기 전까지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 우리가 성경공부 제자반 성경공부 마지막 12과를 했는데 그게 뭐였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여러분 생명과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물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별 높은 명예 권세를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만복의 근원 대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저도 경험해봤어요. 98년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딱 가는데 걸어가는데 뭐라 주님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확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 제가 그러기 전에는 아유 어떻게 좀 미국 가서 유학을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좀 박사학위 따가지고 와서 어떻게 좀 뭐 할까 맨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 박사학위 그 박사학위 하나 따려면은 특히 신학 박사 따려면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때부터 제 목회 사역의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으니까 염려하지 않게 되더라고.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내가 원하는 길로 안 됐을지라도 그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 그 걸음을 인도하셔. 하나님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니까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요셉도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고 감옥에 갔지만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됐는데 그 직분을 감당할 그런 자신감이 없어요. 염려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때부터 모든 염려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 제가 그런 말씀드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이 임마누엘의 복이 최고의 복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 성령을 받고 에녹처럼 믿음으로 그리고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미래도 나의 자녀들 사업 노후 이 나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여러분의 사업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그분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맡기고 더 빨리 우리 믿음을 키워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성경 구절 두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뭘 해야 돼? 염려 걱정할 거 없이 자 마태복음 6장 33절 한 구절 보면 같이 읽으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아,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염려하는 사람이 많아. 걱정하는 사람이. 근데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내가 다 붙들고 있어. 내가 책임져 줄게.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다 해결될 수 있어. 나와 함께하면 그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염려하지 말라고. 아멘.